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6번. 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The same meteor, 똑같은 미디어가 얘가 주어지? Served in the reflect. Serve는 역할을 하고, reflect는 반영하는 거네. 자, 역할하다, 기여하다. 여기서 기여하다가 낫겠네. 기여하고, reflect, 반영하다. 반영하는. 자, 반영하는데, 뭘 반영하는? Rise of personal preference. 개인적인 여기 선호도죠. 선호도의 rise 증가지. 증가에 기여하고 반영하는 똑같은 미디어가 그와 같은 미디어가 바로 건너뛰죠. often 종종 동사 자리지. 동사. 그럼 주어는 아까 미디어야. 그럼 미디어가 단수야 복수야? 자, 미디어 이렇게 A로 끝나면 이거 복수입니다. 그럼 단수는 뭐였어? 미디엄이었어. 미디엄이 이게 단수입니다. 복수니까 produce 해야 되겠지? place 이미지, 장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 여기 일단 빈칸이야. place 이미지. 다시 볼게요. 뭔 얘기냐 이게? 자, 개인적인 선호도의 증가를 돕고 반영하는 매체가 있는데, 매체죠. 매체가 그게 뭐 어떤 매체냐면 영화, 텔레비전, 포토그래피. 포토그래피니까 뭐 사진, 그다음에 음악, 광고, 미술 and other 등등등등 이런 매체들이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일단 소재는 place 이미지야. 장소 이미지를 만들어낸대. 아직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잘안 오네. 자, 내려갑니다. 아, play 장소와 portray 미디엄. 여기 단수죠. 미디엄. 얘네들이 자, 지금 주어가 하나, 둘, 세 개야. 그러니까 복수 interact. 상호작용을 한다. front 이미지.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장소와 포트레이어는 묘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묘사하는 사람도 있지. 묘사하는 사람과 매체가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작용합니다. 그 이미지라는 거는 위에 있는 장소 이미지죠. 플레이스 이미지. 장소 이미지. 근데요, 그 장소 이미지는 이번에는 자, 동사가 또 나오죠. perception 어떤 인식의 색깔을 입힙니다. 이게 동사 자리야. 색깔을 입힌대요. 그럼 동사가 하나 더 나오지? 동사 나왔고 여기도 동사 나오니까 관계사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것은 인식, 우리의 인식인데 그리고 belief about place and reason이야. 아, 여기가 좀 복잡해요. 병유구죠. A place of까지가 병렬에서 A고, belief about 요게 B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places and region 요게 병렬에서 Y입니다. 그럼 X는 앞에 공통으로 있는 건 요거 hour가 X로 봐야겠네. 그러면 우리의 인식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각이지. 우리의 인식과 믿음. 근데 장소와 어떤 지역, 장소와 지역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 색을 입힌다.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행사가 뭐야? 선행사가 자, 저기 좀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뒤에 거부터 하죠, 먼저. 자,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지역의 색깔을 입혀준대. 뭐가요? 자, 뭐가? 맨 앞에 있는 이미지요. 이미지. 이미지가 단순 colors. 자, 이게 장소하고 묘사하는 사람 매체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대.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는 또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좀 말이 좀 어려워. 자,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그 장소가 있고 이걸 묘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묘사자가 있고 그 다음 매체가 있겠지. 얘네들이 한때 뭉쳐서 뭘 만들어요? 그렇죠.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이미지. 어떤 장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그러면 요 이미지가 이렇게 하자. 안 가본 장소가 돼야 되니까 여기 뭐 태국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장소, 묘사자, 매체 이게 섞여서. 그러니까 TV 방송으로 이제 태국이 나온 거지. 그럼 우리가 아직 안 가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미지대로 우리 속에 우리한테 이런 믿음이나 인식을 그런 이미지가 주는 거죠. 자, 꽃보다 청춘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묘사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리고 매체가 있지. TV라는 매체. 그리고 이제 태국이라는 장소에서 합쳐져서 이제 태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러면 그 TV의 내용 그 이미지를 보고 그 태국이라는 장소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딴 얘기 지금. 그렇죠. 자, 그 밑으로 간다 이제. 그 이미지는 may be inaccurate. 부정확하거나 misleading. 잘못 이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But, 그러나 걔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create 만들어냅니다. world in our mind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요. 세계를 창조한다는 얘기잖아. 플러스잖아. 그럼 앞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야.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형광펜 뭐다 nevertheles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온 이유는 자 대립 상황이 뭐야? 앞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nevertheless가 된 거지. 됐죠? 자 우리 마음속에 세계를 만드는데요. 마음속의 세계. 근데 어떤 세계냐면 an array of 하면 일련의 이렇게 한다. 일련의 독특한 장소와 어떤 장소의 의미를 갖는 세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선행사가 여기도 이제 헷갈려. 선행사가 world니까 단수 has 이렇게 받은 거지. 됐나요? 어쨌든 그 장소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장소 이미지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특한 세계의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주는 거지. 마음속에. 됐나요? 들어갑니다. 다음 우리의 결정은 about tourism and migration 결정들은 can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these image 이 이미지들에 의해서 이 이미지라는 거는 장소의 이미지죠. 그죠? 어디야? 아까 태국이라고 생각했잖아. 태국. 지금은 라오스 이름 같은데 그 태국의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을 갈까? 태국에 관광을 갈까? 또는 이민을 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이미지 형성된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 그랬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For example, 형광펜. Through media, 미디어를 통해서 하와이는 그렇죠. 여기 장소죠. 장소는 became 됐습니다. In American mind, 미국인의 마음 속에 a sort of earthly paradise.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된 거야? 하와이라는 장소가 이미지가 이제 어떨리 지상의 천국이다 말이야. 일종의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거지. 또
tourist destination 관광객의 destination 목적지야. 관광 여행지라는 얘기죠. With a happy, unbearably good-looking native. Unbearably는 언제나 이거 언제나 그러지? 언제나 동일한 항상 good-looking 똑같이 잘생긴 토착민들이 있는 그런 여행지다. In a setting of natural beauty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setting 배경을 가진 지상나월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와이라는 지명이 장소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일종의 파라다이스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먼저 예를 들었죠. 요약을 해봅니다. 올라가서 그러면 뭔 얘기야? 쉽게 간단하게만 하면 뭐냐면 매체들이 말이야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매체들은 개인의 선호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매체들이. 그럼 장소 이미지를 만들면 이 이미지에서 개인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민을 갈지, 관광을 갈지. 됐나요? 오케이.